헤어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. 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인 줄 알았다. 좋아해요. 그런 내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. 아정아! 너 요즘 너무 연락 없어서 죽은 줄 알았다. 미안. 요즘 좀 바빠서. 잘 지내? 뭐 나름? 사랑도 잃고 돈도 잃었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. 같이 살 룸메이트 구했어? 어. 어떤 여잔데? 아니 그게... 사실 나 요즘 댕댕이 키워. 엄마. 잠깐. 룸메이트 구하신 거 맞죠? 뭐? 강아지? 응. 야,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강아지야. 견종은 뭔데? 골든리트리버. 안 그래도 집도 좁은데. 털도 엄청 많이 날리고 되게 불편할 텐데. 처음엔 좀 불편했지. 아저씨, 일찍 일어났네요. 아, 네. 특히 아침에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마주칠 때. 왜 그래 아저씨, 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. 아니 난 맘의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불쑥불쑥 어디선가 나타나는 거야. 이게 무슨 짓이야. 괜히 집으로 들어가지고. 아저씨 저 나가볼게요. 저녁에 봐요. 사실 처음엔 진짜 괜히 같이 살기로 했나 싶었거든. 혹시라도 어디선가 날 보고 있진 않을까.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였다니까. 하긴 걔들 막 볼일 보고 있으면 문 앞에서 기다린다더라.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우리 집 댕댕이는 안 그래. 우리 금돌이는 돈도 되고 밥도 되는 강아지. 완전 불편하다더니. 아니 처음엔 그랬는데 좋은 점도 은근 많은 거 있지? 떡덕이야. 나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지. 근데 네 전남친 매운 거 안 좋아해서 자주 못 먹었잖아. 얜 잘 못 먹는 음식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같이 먹어줘. 그 매운 거 어떻게 다 먹어요 혼자서? 매운 거 엄청 중독돼요. 1인분이 아니야? 아, 1인분이야?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서 그게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다. 안 돼요, 이거 먹으면 더 매워요. 아, 진짜 못 먹겠어요. 진짜 못 먹겠어요. 아, 진짜 한 번만. 보고 싶던 영화를 볼 용기도 생겼어. 혼자란 핑계로 더 이상 모든 걸 미루지 않게 됐어.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어. 뭔가 잘 통하는 느낌? 큰 게 데리고 산책하면 개간지인데. 해봤어? 같이 가자고는 했었지. 잘 때는 꼭 걔로,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. 네. 농담이었는데. 아니 농담이라기보다. 지금 갈까요? 당연히 안 갈 줄 알았는데. 아, 시원하다. 밤에 나오니까 좋네요. 아 그게 제가 이불에 핫초코를 쏟아가지고. 근데 이불이 이거 하나뿐이라서. 아니 뭐 산책도 하고 좋죠 뭐. 근데 핫초코 좋아해요? 네.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핫초코를 먹어요? 그럼 핫초코에다가 얼음 먹으면 되는데. 같이 하는 산책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. 사실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어.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농담을 재밌어 하는지. 나에 대해 다 아는 사람은 귀엽다, 그 사람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.
얘들 잡아 땡겨가지고 어 됐다 눈싸는 거 이러고 지내 이번 손으로 이렇게 잡아 근데 그런 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함께하는 거 아닐까? 이거 맞죠? 어? 그때 간식이랑 바꾼 거 기억력 좋네요 그럼 전 빚 다 갚은 겁니다 제가 들게요 가요 그나저나 이 길 전부터 생각해봤는데 좀 어두운 거 같지 않아요?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가로등 좀 더 달아달라고 할까 봐요 안 그래도 여기서 변태 잡힌 적 있어요 바바리면 진짜요? 네. 안 되겠다. 그 아정씨 늦게 나오는 날에는 제가 마중 나갈까 봐요. 그거 오바 같은데요? 아니에요. 또 바바리맨 나오면 어떡해요? 아 잡혔다니까요. 아니 바바리맨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. 괜찮아요. 제발 나가게 혼자는 해주세요. 무서워서 아, 네. 나갈래요. 매번 뛰어다니던 왜요? 길도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. 왜요?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큰 힘이 돼주고 웃을 일을 만들어줘서 되게 많이 고마워. 좋아해요. 같이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. 아깝다, 아까워. 뭐가? 그 강아지가 강아지가 아니라 남자였어야 하는데. 야! 하긴 뭐 강아지면 어때? 어쩌면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. 끊어야겠다 이 집에 맨날 지가 전화 걸어놓고 미안 나 끊는다 또 연락해 어 누구랑 통화 중이었어요? 계속 연락 중이던데 아 친구야 수미 아 그 원래 아정씨 룸메이트? 혼자가 네. 아닌 둘이라서 좋은 것들 아니 근데 마중 나온다는 사람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바바리맨 나타나면 어쩌려고 아 미안해요 시더기가 갑자기 늦는 바람에 아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시더기요? 아, 카페에서 키우는 요만한 비글이죠. 아, 귀엽겠다. 사랑의 실패에 주저앉은 내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다. 근데 그 같이 일하는 알바생 친구랑은 친해요? 아, 저 알바 아니고 매니저라니까. 시더가! 윤시더! 어! 아, 어, 형, 왜? 나 먼저 들어간다, 마감 잘해. 어. 걔가 시덕인데요? 네? 깜짝이야 하리야 이따가 연락할게 넌 날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있긴 해?